만을조한데 추수곡풍요조로다나 오호와이미 은현 오매 천진보인데 태도 삼천 열애조로다나 오호와이미 문청천만월조한데 구름 없는 맑은 하늘에 마늘이 비친대. 추수오곡 풍요조로다. 오곡을 거둬들여 풍요로움을 고르게 할지어다. 은현 오매 천진불인데 숨어 있거나 나타나 있거나 어리석은이나 깨달은 이가 모두 다 천진 부처인데 태도 삼천 열애조로다 열애도 조사도 여기에 이르려서는 거꾸로 삼천리를 물러나미로다. 항상 이 법회 날 느낍니다만은 특히나 오늘은 참 소중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24년을 철야 법회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때 이 가을에는 참 바쁜 일도 많을 텐데 만사 제끼고 이 법회 오신 것은 참으로 귀한 분 중에서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고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저 멀리 캐나다에서까지 우리 신심 있는 불자가 오셔서 또 그분으로 인해서 또 많은 또그 도반들, 친구들까지 오셨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전생부터 지중한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온 뜻이 무엇이냐? 어서서 깨쳐서 저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하자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이상이자 이념이며 목표입니다. 이것을 상고보리 하와중생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순간에 느낀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신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은혜를 갚을고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익혔던 그 공부를 조금이라도 목마른 사람한테 감로수가 되고 추운 날 따뜻한 옷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지역 면장님하고 시의원이 찾아와서 우리 부석 사과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에 좀 참석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고장에 살면서 바깥으로 동서양을 찾아다니면서 법회하면서 가까운 분들한테는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냥 목욕 재개하고 그날 가보니까 미련 너무 일찍 갔어. 근데 분위기 자체가 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장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하나도 다른 바 없지만 이 법상에 거룩하게 해놔야 법도 더 돋보이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으로 봐서야 감지덕지지만 그래도 이 옷을 입고 있고 부처님이나 우리 신도님들한테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리에서 몇 분만 만나고 와버렸더니 그 면장님이 과일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오셨으면 시장보다 먼저 소개하려고 했는데 스님이 안 계셨다고 그러면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마디를 꼭 하려고 목욕제까지도 했는데 못하게 왔지만 우리 면장님한테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잘 사는 법을 내가 일러드릴 테니 우리 면장님께서 깊이 새겨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고 해줬더니 깜짝 놀래요. 아이고 그거 우리 좀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다큰별은 지금 어떻게 그런 기회가 어디 있냔 말이요. 그래서 토론회 다음에 그 기회가 온다면 제가 맘먹고 하기로 하고 우선 가능한 것부터 우리 면장님이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말을 한 것은 비단 이 부석염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인류가 잘 사는 비결이요. 이 녹음을 하게 되면은 뭐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듣더라고. 우리가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고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가치관은 다를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만 잘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반쪽밖에 안 되는 거라 정신과 물질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그 계합이 된다면 참고하시라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면장님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같은 면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사과 축제란 말이요. 사과 축제 면에 한 5천 명이 모였다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여러분이야 일당 백이지.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 이 시대의 지도자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이 24년 동안 이 철야 정진한 것은 이 공덕으로 엄청난 큰 일을 했어요. 내가 이 법문 끝나고 또내 자랑거리가 있어. 이 자랑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오늘 이 얘기부터 해야 돼. 국가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지금 어렵게 사는 거라. 그래서 이 부석 마을에 이 사과 하나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에 나가서 인류가 잘 사는 비결이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요. 근데 우선 여러분한테 내가 물을 거예요. 지금 사과 축제 하는데 내가 그 심정으로 여러분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이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과일입니까? 어떤 과일이 제일 좋겠어? 여러분 지금 부석민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 사과입니다. 그럴 거 아니요.
지금 그 할머니들 떠드는 양반도 그거는 다 알아. 그냥 잘산 비결이라 하고 지금 같은 동사섭 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어떤 과일이 과일 중에 왕입니까? 사과입니다. 어째서 사과가 과일 중에 제일 좋습니까? 맛있고 또 몸에 좋고 어? 색깔 좋고 또 첫 번째가 건강에 좋고 두 번째는 향기가 좋고 세 번째는 보기가 좋고 네 번째는 맛이 좋은 거예요. 맛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에 해롭다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건강에 좋다. 그 다음에는 향기도 좋아야지. 향기가 나쁜 향기 나면 안 좋잖아요. 향기도 좋고 또 보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네 번째 맛이 좋다. 그런데 과일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과일이 사과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어느 고장 과일이 제일입니까? 부석. 그러지? 그럼 어째서 부석 과일이 제일입니까? 또 토질이 좋다. 또 에? 첫째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토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백산 저 얼마나 산이 좋습니까? 공기 좋 산도 좋아야 되고 공기도 좋아야 되고 물도 좋아야 되고 물도 나쁘면 안 좋구만. 그런데다가 토질이 또 좋아야 돼. 여기 마사토 토질이 돼서 아주 1등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크게 두 가지가 갇혀있지 않으면 그건 헛일이야. 첫 번째는 홍보가 잘 돼야 돼. 다 알아줘야 된단 말이야. 여러 사람들이 그 좋다는 걸 인식해야지. 아무리 좋아도 인식을 그 선전을 안 하면 모르는 거라. 그렇죠? 그런데 이 선전하는 데는 최고 장소가 이 부석이야. 어째서 그러냐? 부석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석사에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와. 저 미국의 그 뭐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사들이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58명이 여기 와서 천하정진 했다니까. 아이 성봉 있고 참선하고 법문 듣고 이보다 더 선전이 어딨냐 말이요. 또 얼마 전에는 여기다 이 팜프렛을 해놨지만 세계 기자들이 중진 기자들이 자기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야. 초청으로 오는 그런 기자들이 여기 와서 참선하고 방송에 나가서 세계는 다 나가서 우리나라만 안 나갔지. 그런데 이런 얼마나 이 내용도 끝나고 하지만은 선전하기 좋냐 말이요. 또 각국 교수들이 얼마 전에 또 일본 북해도 제국대 교수들이 또 여기 와서 한 2시간 법문 듣고 와서 아 이럴 때 선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석면 부석사 아니요. 그러면 이거 선전 비용도 안 들고 그냥 팔기 좋단 말이에요. 팔로가. 두 번째는 아무리 선전을 잘해도 품질 관리 못해놓으면 그 헌일이요. 그렇죠? 그럼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사과를 뚝 싸가지고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무공이라고 신문지로 싸더라고. 거기에 보면 복복자 써놨는데 기왕이면 복복자 쓸 게 아니라 약자 써야 됩니다. 한문으로 약, 한글로 약. 한문으로 써놓으면 중국 사람, 일본, 여기 일본 사람도 많이 다니고 막. 그러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약이라 해놨으니까 그냥 사기 좋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또 약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또 장수. 또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장수. 그다음 복.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되 약은 상중하. 에? 또 상중하 중에서 또 상중하여. 상품 중에서도 상중하. 중품 중에서도 상중하. 하품 중에서도 상중하. 에? 그거는 이제 상품에는 약, 또 중품에는 뭐 건강, 뭐 또 하품에는 또 그 복 아니 저 장수. 자, 네 번째는 등외에다가 이제 복이라 해라, 등외. 그러면 열 가지 아니요. 그렇죠? 상 중에서도 상중하, 중 중에서도 상중하, 하 중에서 상중하 하다가 아홉 가지 아니요. 거기다 등외도 해놓은 거라. 등외는 아주 싸게 팔아. 가난한 사람도 사먹도록. 그리고 아주 상품 중에 상품은 이거는 아주 비싸게 받으란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출을 하면 안 됩니다, 상품을. 어리석게 서울에다 나갔더니 서울이 복잡해지지. 영주까지도 갈 거 없어. 전부 다 부석이 아니면은 이 사과를 사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
삼사에다가. 아, 이러면은 부석사 와서 이 부석 면에 와서 사과를 사게 되면 사과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식당도 잘 될 것이고 점심 사 먹어야 되니까 또 전빵도 잘 될 것이고 사람이 또 요거 다음 부석사 구경하고 또 가면서 사과 사고 하고 이거 불티 날린다 뭐 그 약이다 나 또 법상에 올라서 부석사과 약이다 이렇게 선전해 봐 얼마나 잘 팔리겠어 부석 가야 뭐 한다 가면은 첫째 경비가 안 돼 교통비 기름값 안 들지 서울이 복잡 안 하지 요새 뭐 수도 옮긴다고 저렇게 복잡 안 해도 돼 각 곳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서울에다만 전부 다 가냔 말이야 어리석게 그 지방에마다 특산물이 있더라고 거기 가면 구경해서 좋고 부석에 가면은 참선해서 좋고 부석사 절공에 좋고 또 여기다 지하수 한 1000m 뚫으면 온천 안 나온대였구만 그래 온천을 위해서 모욕 제기하고 사과 한 상자 약된 거 사가지고 하면 아이 얼마나 좋겠단 말이야 서로 관광업도 잘 되고 아이 다른 나라도 갈라앉으라 국내끼리 서로 도와주고 근데 실제 약이 돼야지 껍데기면 선전만 약된다고 실제 약 안 되면 안 되잖아 그 약되게 하는 비결이 일거 십득인 도리가 있어 우리 일거 양득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사과가 약이 되게 하느냐 여러분 그 소를 안 먹이더라고 농촌에 이 소를 먹이면은 우선 농가 부업이 생기잖아요 소 먹인 데서 두 번째 그 산에 풀을 비니까 화재가 안 나요 이 화재 나면은 이거 엄청난 손실 아니요 더구나 국립공원이고 그러니까 풀을 비워주면 여기 칡랑굴 산초 이거 얼마나 야가입니까 이 산에 산삼도 그중에는 들어올 게고 그러면 이걸 소를 먹이면은 진짜 그거 약될 거 아니에요 그 풀을 퇴비를 해가지고 그 사과밭이나 과일이 주면 병을 안 해요 이거 이 말로 유기농법이라 그 다음에 치매가 안 걸려 노인들 편하니까 병이 걸린대 병원 신세 안 지어 좋고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지 그냥 공부 안 해요 속구 터뜨기면 수행이 됩니다 농가 수입 올리지 화재 안 나지 또 걸음 퇴비하니까 진짜 약되지 이건 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라 그럼 진짜 약 그렇게 한다고 선전해봐 방송에 다 믿어요 또 방송은 이렇게 다 갖춰졌더라도 여기서 핵심이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다 갖춰진다면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여기 좀 온천도 하다 보니 호텔도 들어서야 되고 또 아파트도 들어서야 되고 그러면 이거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잘해서 정말로 살기 좋게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친절입니다. 이 친절이야말로 무형의 재산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요. 아무리 다른 것이 갖춰졌다 불친절하게 하면 사잡시도 안 해. 우리가 친절 운동을 하자 그 말이오. 모든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친절하면 그 병도 낫고 그리고 또 서로 도와주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부석이다. 또 대한민국이다. 이런 인식을 심도록 우리가 하자. 이래 했더니 그 면장님이 눈이 동그랬어. 그럼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서로 친절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럽시다. 네. 그리고 가는 말이 과야? 이건 진리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지. 옆에 사람이 못 살면 남 잘 때면 배가 아프고 남 못 때면 좋아하면 지옥으로 변해버려. 이 사회가 이렇게 삭막한 것은 서로 말을 한번 하더라고. 이 나쁜 말 하면요. 옆에 사람까지 옮겨요. 그래서 자든지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봐 또 관세음보살이라고 또 서운한 생각이 말하고 또 부처님이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무리 못돼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예수보살 같은 이는 돼야 될 거 아니여 실제 어머니는 예수보살이고 보다 못하지 않고 관세음보살보다 못하지 않고 지장보살보다 못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여 그 어머니 마음으로 모든 이한테 그렇게 하잔 말이여 자식 흉본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식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지. 그래서 모든 이한테 그 어머니 마음으로 대하잔 말이요. 친절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럽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군맛이 소금이 되고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보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여기 여러분 그 책자를 내가 나눠주기 전에 이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약자는 UNWTO라고 했는데 이거 약자가 뭐냐면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이라고 UN 세계 관광기구 약자랍니다. 이분들이 세계 중견 언론인단 초청 펨투어의 부석사 템플스테이어 버버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전에 대사들이 여기서 그 공부한 하고 가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론인단 여기서 좀 하룻밤 쉬어가면서 스님 법문 들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이 도영심 보살이 관광비 이사장이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인연이 되려고 내가 나무 전화 잘안 받거든. 사무실에 있는데 우연히 또 내가 받았단 말이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부처님 뜻이여 보니까 내가 인도 가서 법문할 때도 2달 전에 딱 현몽을 되더라니까. 이거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얼마나 큰 스님 많습니까? 종정스님도 계시는데, 에? 근데 그거 가서 대시출을 했어. 내가 해도 막 기운이 솟더라니까, 에?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편지가 왔어요. 액자를 해가지고 권장달 의원이 그걸 밤 8시에 그 벽자반대 토요일 날 가지고 왔더라니까. 자기 부인은 이분들이, 내가 이제 법문을 해준 것을 두고 나서 내 방에서 이제 저녁 잡수라고 100만 원 줬어. 줬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어떤 결례를 했냐. 정말로 이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이 빈민 퇴치를 하는데 우리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이 기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국 그 정동영 장관을 만났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승인을 받고 유엔 승인을 받아 세계적 기구로 키우는데 그날 출발한 날이야. 그 보살은. 그리고 이 보살이 가지고 와서 한국에 본부를 둔게 처음이랍니다. 이게. 근데 이 기자들이 불러서 르몽드 기자 같으니 세계적 기자래요. 영국, 무슨 독일, 뭐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또 멕시코, 미국 뭐 하지 12개국이요. 대사들보다 비중이 더큰 사람들입니다, 이 기자는. 예, 그래도 오고 싶어서 한게 추천 분들이고. 그분들이 했던 편지 내용이에요. 내가 법문했던 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것하고 오늘 이 모습 듣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처럼 흉내를 한번 내볼 테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십시오. 토월무심지혜생이요 사경윤한 공우대로다나 오아이미 답을 천계유수 공적경인데 부후조가 현묘성이로다나 오아이미 답을 도월 무심 지혜생이요 도는 무심을 지나야 지혜가 더욱 새롭고 사경연한 공우대로다 일에는 어려움을 겪어야 공이 더욱 크도다 천계유수 공격경인데 일천신에 흐르는 물 이대로 공격한 경계인데 풍우조가 현묘성이로다 바람소리 빗소리 새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현묘한 소리로다. 이거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통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역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시락 해놓고 통역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통역하기 쉽도록 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전달이 돼야지. 너무 간단 명료하면서도 군데대기 없어야 전달이 잘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입니다. 짤막짤막 그대로는 다할수 없더라도 그 시간 관계상 이어갈 거예요. 오늘 우리 부석사에는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론은 우리의 눈이요 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류의 눈이자 귀입니다. 눈과 귀는 박대 지혜롭고 현명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려면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근본을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맛보는 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참선을 수행한 것은 근본을 알기 위함입니다. 참선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서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릅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처럼 인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소원을 들어주리라는 관세음보살처럼 인류의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이 귀중한 역사적 만남이 인류 평화와 번영의 뿌리가 되고 깨달음의 열매가 되기를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불교의 최고의 이상이자 이념이며 목표는 먼저 깨달아서 다음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실천했을 때는 그 나라가 번영했고 행복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주의 모든 유정무정이 다 너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선생이신 성철 큰스님 말씀에 원강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세음보살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내가 웃으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웃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내가 성을 내면 성 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푸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푸르게 보이고 붉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붉게 보이듯이 나의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 모든 것이 괴롭고 내가 즐거우면 세상 모든 것이 즐거운 것과 같이 이 모든 허물은 자신한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축소하면 본래 없는 이치, 둘이 않지 분명한 이치가 있습니다. 본래 없는 이치에서 보면 너 내가 본래 없고 삶과 죽음이 본래 없고 지옥 천당이 본래 없고 일체가 본래 없습니다. 둘이 아닌 이치에서 보면 너 내가 둘이 아니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지옥과 천당이 둘이 아니오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치에서 보면 너 내가 분명하고 삶과 죽음이 분명하며 지옥과 천당이 분명하고 일체가 분명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우리 인류는 대화를 망각하고 소화에 집착하여 상호 불신과 반목으로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니가 많습니다. 어두울 때 불을 밝히면 어두움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참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믿고 돕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소매끝만 스쳐 지나가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회가 인류 평화와 번영, 행복과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부처님 앞에 합장 기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조목조목 그 통역하도록 쉽게 해줬고요. 이 시는 그 제가 이제 읊었으니까 그대로 또 한번 되풀이해 봅시다. 차갸 몽중 두두불한데 금족해안 물물사리로다 나 모호아이미 답을 원간창에 처처주한데
추후래 황엽 염려미리로다 나 오아이미 답을 자기야 몽중 두두불한데 어젯밤 꿈속에는 모두가 붙여이더니 금조개한 물물살이로구나 오늘 아침 눈을 뜨니 물건물건 마디다 보살이로구나 원간창에 처처주한데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이 주인인데 출애 황엽 염염 이르러다 가을은 황엽 따라 오는데 생각생각은 하나로다 으악! 내가 이 활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 참 저게 좋은 법문이다 이렇게 듣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 할 소리를 놀란 소리로 들려요. 왜 우리가 뭐 잘못돼서 저기 활을 안고. 그렇지만은 법문 중에 최고 조범이 활입니다. 어? 일구에 증득하면 불조의 스승이요. 이구에 증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며 삼구에 증득하면 자구도부제라. 일구란 말하기 전에 한 생각 내기 전에 알았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요. 이구란 양구 방할 이 주장자 들고 화를 하고 때리고 빙그레 미소 짓고 이게 다 있고요. 여기서 알았다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고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은 삼구입니다. 삼구에 증득하면 자신도 구제 못해. 세상에 있는 걸 팔만대장경이라 다 진리를 다 알아도 그건 삼구라. 그러니까 이 할 속에 다 들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통역 한번 하라겠지. 놀랄까 봐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내 법문을 잘 듣는 거요. 내가 법문을 잘해서 그분들이 잘 듣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크게 들었기 때문에 잘 된다. 어째서 그러냐? 저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지옥 중생이 먹으면 불이 되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잡수면 감로수가 되는 거예요. 저 바람소리 새소리도 잘 들으면 다 법문이요.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걸 법문으로 들은 사람 있고 소리로 들은 사람 있고 지 그럭대로 받아들여. 근데 이분들은 벌써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니까. 이 벌써 기독교 국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 입고 이 밤 새벽 3시에 일어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새벽이 11시에 왔더라고. 그 피곤한 여행도 해봤지만 여행이 고행이거든. 근데 여기 와서 그 정진하고 참선도 내가 좀 시켰거든. 그랬더니 참선도 하고 법문 듣는 모습 보니 아 이분들이 보살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뒷날 아침에 또 사진 찍고요. 또 내 방에서 또 뭐 이것저것 주고 나는 또 주는 재미 있지 않아? 또 줘야 나도 마음이 편코 하도 반가워서 저를 얘기도 하다가 통역도 하고요. 옆에 그 내 방에서는 그 한국분이 통역을 했는데 그래서 사진도 주고 부적이라고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강법계석 일점이심절하 만약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나 법계의 성품을 알고자 할진된 일체가 다 마음에 있다는 화엄경 사국에 단 우리 부처님 있는 거 그것도 통역해서 주고 또 차도 있는 거 있는 거 다 제일 좋은 차라고 드리다가 또 내가 부적이라고 또 100만원을 줬다. 예? 줬는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느낀 바가 있었던가. 서양에서는 돈 잘 안 주지 않아.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녁 먹으라고 내가 사실은 줬거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헛반대 써서는 안 되겠다. 이 세계의 빈민들 퇴치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세계 기구로 발전시켰다는 거. 이건 놀랄 일 아니야? 그래가 이 편지가 거기에 있어요. 보니까 내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 공문. 여기 온다는 공문도 그대로 하고 이것을 어느 거사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우리 신도들한테 이걸 좀 알리면 좋겠다고. 실제 내 개인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이 가시밭이고요. 힘세도 죽이고요. 똑똑해도 죽이고 이 육조스님 깨차타기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오직했으면 사람 만나려고 하겠어.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은 내가 좀 오랫동안 이 옷을 입으려면 내가 안 만나야 되겠다. 그래 놓고도 여러분들 나 만나러 왔다가 안 만나면 친정 어머니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 만난다 해도 내 방 쳐들어 그냥. 그럼 내가 만날 테니까. 알았죠? 예. 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영문으로 하고 사인을 다 해놓고, 우리말 그런 이제 그분들 주소하고요, 또 사진하고, 이 다음에 칼라로 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만, 그 다음 내가 일러드릴게요. 근일 큰스님, 한국의 가장 훌륭하고 전통이 깊은 사찰 중에 하나인 부석사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정에 스며있는 진리를 영구히 잘 보여주는 그곳 부석사에서 장대한 무량수전, 안양로 조사당, 그리고 스님 숙소 등에서 저희는 진정한 한국의 문화적인 역사, 경치의 아름다움, 극진한 환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스님께서 해주신 선법문은 신성한 지혜를 주는 훌륭한 보물이라고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스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말씀 등 맡은 일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라고 주신 용기, 열린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스님께서 보여주신 무한한 자비심으로 저희 자신 또한 자비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려는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과 주최하시던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환대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스님의 자비심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물을 통해 치유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숭고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표시로 만장일치로 새로 발족된 스탬프, STEF, 이것이 약자랍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통한 빈곤 퇴치, 재단의 기부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돈이 부석사와 같은 숭고한 곳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개발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심각한 빈곤을 퇴치하는 데 작은아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문에는 밀리언이라고 100만 원을 썼는데, 우리 사람 이 돈 하면 좀 거부반응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뭐 생각난 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큰 마음으로 받아주소. 예. 스님 또 전일했다고 뭐 상낸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사진 찍고 흑백으로 해놓으니까 나 35살 먹었대요. 사실은 내가 5살 먹었는데. 그런데 이 법성계를 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분이 있어요. 이것을 미뤄 나이 저 30주년 법회 또 해달라는 거사가 아주 신심이 장한 거사였어요. 불법도 기피하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오래 살라고 하면 우리가 편하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깨쳐서 부처님 은혜 갚으려고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오래 산다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야 돼. 이 무라승제처럼 단 부모님이 주신 이 옷, 이 몸뚱아리 옷 아니요. 깨끗하게 입고 오래오래 입어서 부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갚기 위해서 내가 이 무슨 백일살까지 입는다 했지. 내가 백일까지 산다 그러면 큰 욕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스님은 영원토록 산다. 나만 영원토록 산 게 아니라 무량수 여러분도 영원토록 생명은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스스로 그냥 거기서 병, 죽음이 없는데 병이 어디 있겠어? 한 생각도 일어나지면 병이 그냥 나선다. 1년 불생이면 만법 무구로다. 한 생각도 남법 없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도다.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법 없으면 마음도 없는 도리가 있어. 그래야 대자유를 얻어. 무슨 일체가 유심조다니까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거라. 하도 어리석은 사람한테 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란 말이야. 언하에 깨친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게 아니야. 언하에 바로 믿는다 그 말이야. 믿음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하게 비례해. 십지까지도 의심 있는 거라. 중생은 하도 의심 있으니까 이 의심을 두드려 잡는 데는 화두라는 의심 가지고 잡는 거요. 하도 의심 없다 걱정할 거 없어. 바로 믿어버리면 그분이 바로 깨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온갖 의심 개교를 부리거든 참선해서, 참선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간헐선에서 도인이 많이 나온 이유는 대신심, 대분지, 의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신심이 없는데 분지가 일어날 일이 없고, 분지가 없는데 어찌 의심이 나는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용맹정진 속에서
아주 몰록 후철 대화하는 것은 바로 몰록 믿어버리잔 말이요. 어?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진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그 여러분 우리 내가 이 염불 나도 사실은 잘한 편이구만. 여러분한테 안 해 그렇지. 나도 정식으로 배웠어. 여기 우리 인간문화재보다 못하지만 저분이 인간문화재라 두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그 목소리만 해도 속이 시원하지. 그러니까 오늘 저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내가 그냥 염불할라 했더니 쏙 들어가 버렸다니까. 내 아들 가르칠라 했더니 나보다 골식 잘하는데 뭐 이제 좀 가르쳐주고 가. 그래서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다 공부라 그게. 아, 삼매, 염불 삼매, 독서 삼매, 선정 삼매, 삼매를 터득하면 깨치는 거요. 꼭 뭐만 좋다 그렇게 할 거 없어. 기독교 믿어서, 오, 주여 하더라도 깨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그러자, 그 말이요. 알았죠? 그리고 그 대신 역대 도인들이 참선 속에서 도인이 많이 나온 것은 우리 중생은 참 의심덩어리가 많잖아요. 그 온갖 배척, 의심을 그냥 이 화두라는 의심으로 다 뚫었기 때문에 제일이라 그거요. 그것만 고집하면 참선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은하에 다 깨친 소식이 속에 들었다. 그러나 법문만 듣고 그냥 번뜩 간 사람은 아깝다니까. 여기서 잠깐만이라도 참선하게 되면 업장이 녹아져.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집에 가서도요 매일 한 번씩 읽은 사람이 있어. 잘 받아들이면 법문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안 만난 것은 귀해야 소중히 여기더라니까. 우리 성철 큰 스님 말씀에 진양성리에 염기 미천이야. 진양성. 안에는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고.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지리산 큰 스님의 이름은 내가 안 밝힐 거예요. 이 근래 도인 중에서 수행태가 제일 잘나더라니까. 아주 수행을 잘하신 큰 스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얼굴만 봐도 그냥 도상에 뚝 떨어지구나. 눈썹은 허연 영감이 얼굴은 홍하지고 연세가 얼마냐 80이란 거라. 완전히 천진도인이라 얼라요. 근데 얼마나 천진한지 난 그 스님 보면서 나도 혹시 저러나 싶어. 완전 깨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도가를 했는데 3000부를 천국을 다 돌리고 하도 타파하고 깨쳤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스님 그건 삼꾼입니다. 읽고 있고 삼꾼 내가 얘기해 줬거든. 근데 얼굴 스님 얼굴이 그대로 증도가요. 그런데다가 정도가 잘 됐다고 하면 좋은데 일숙과 그 중국의 유명한 일숙보다 더 좋다고 어떤 스님이 했던가 봐. 그대로 믿어요. 그게 천진하더라니까. 아 그래서 스님 그대로 저 정도가인데 백수 넘도록 이 옷을 그렇게 입고도 정정하고 그러면 그대로 믿어주고 그지 병 들어가지고 빌빌빌하면 그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안 해도 가만 계셔도 정도가니까 이거 내 정도가 잘 됐다 그러지 마시고 가만 정진하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아 이게 속이 좀 상했던가 봐. 아이 다른 나이 차이가 15 차이고 옛날 정강심 회상회 때는 그 영감이 나보다 15살 위여. 아니 나 32살 내가 입성 봤다니까. 그토록 그 어릴 날 때 그 큰 스님께서 인정해 때는 의리한 도장으로 봤는데 아 그 사이에 수행을 얼마나 잘해 가지고 아이 보기만 해도 환희심 나게 됐더라니까. 여러분도 용기 잃지 말어. 끝끝내. 알았죠? 그래서 큰 스님들 다 틀어쳐버려요. 어느 큰 종정 스님 뭐 어떤 스님 뭐 엉터리 지금 현대 큰 스님들 다 틀어 막 쳐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스님 내가 이 저 두 가지만 내가 묻겠는데 저 무아선사 열반송 내가 써서 보이고 해충국사 무봉탑을 써놓고 이 중에 하나만 스님이 지도로 해석하면 내가 스님을 정말로 명한 용사로 내가 받을 것이요. 차기 종정으로 내가 받는데 앞장서겠다고 한번 해보라 했더니 엉터리 엉터리 까망돈이라 속이지 못 속이는 거요. 내가 해석이 입이 딱 들어붙어 버리지. 더 열심히 80부터 법필라 가더라니까. 더 열심히 정진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우리 경호스님 망공스님 얘기가 나왔어. 우리가 망공스님 후신 아니요 경호 저 후손 아니요 이 정도이다. 근데 그 우리 경어 큰스님께서 그 깨쳐가지고 물론 역행 순행을 다 인불식이지 그래서 알 수 없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아 그래도 그 나라 뺏기고 이 서러운데 큰스님께서 더 좀 우리하고 더불어 같이 하면서 법을 폈으면 좋았을 것을 아 그냥 산중에 숨어버린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그 평상시 안타까운데. 그
열반에 들 때 내가 죽거든 저 어? 난덕산 고개에다가 묻어줘서 송 경어지 묘라 이렇게 하라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해놓으니까 훈장하고 계셨거든. 이걸 그 제자들이 만주 갔다 오다 그걸 보고 망공 스님한테 일렀을 거 아니요. 망공 스님이 경어 스님을 얼마나 신했냐면요. 성철 스님 말씀에 의하면 성철 스님 그런 얘기 없다. 그 망공 스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 경어 스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산중을 둘이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둘이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스님은 살아서 흉생 교화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날 잡으시오. 그럼 기꺼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승을 신해.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겠어? 날 잡으시고서 어쩌면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내 잡아먹고 너나 살아라 이거이 낫지. 젊은 놈 잡아먹고 더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런데 스승을 그렇게 신하더라는 거요. 그렇게 그큰 스님을 신한 분이 시를 뭘 하겠냐?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낙이 타고 말 타고 풀려버려 갔을 거 아니요? 거기 시가 뭐라고 나오냐? 구례십이 여여객이 난덕산지 겁에 가로다. 여마소진 심오일에 불식두견 한소정이라고. 그전에는 나 하도 큰 스님이 그래서 그냥 아무 변별 없이 봤더니 왜 이렇게 했을 것이 앞뒤가 안 맞아. 아니, 그렇게 신하면서 구례십이 여여객이라고 해도 되겠어? 예로부터 십이 옳다 그랬다 따지던 여여한 나그네가 더구나 나그네로 표현해 되냐 말이오. 난덕산지 겁에 가로다 난덕산에 머물러서 세월밖에 노래를 부른구나. 적어도 세월을 초월하는 생사를 초월했다면 굉장한 게 대접이거든 그때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여마소진 심오일에 거기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낙일이 다하지 못했는데 말일이 도래했다는 게 하도가 있어요. 그 뜻보다는 나기도 지치고 말도 지친 이 젊은 날에 불식두견 한소적이로다 먹지 못한 두견새 솝적다 한탄하네. 스님이 그리워서 내가 목이 메 이렇게 운다고 하는 소리로 그 습골하면서 지은 시여. 그래서 왜 이 스님이 이렇게 했는고. 그래서 그 경어 스님 그 돌아가신 그때 그 연도하고 한번 맞춰보니까 40대예요. 나이 40살 철이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어? 초기에서 했다 하더라도 더 우리가 여러 생을 닦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굳이 이럴 바에는 나는 이렇게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그 노스님한테 내가 그걸 다 가져가더라고. 구례부동 여여자가 난덕산지 겁에 가로다 여마소진 심오일에 불쑥두견 비소다라. 무소다라고 내가 다음번에 했지만 그 스님한테 내가 비소다라고 했구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로부터 동하지 않는 여여한 자기가 자기라는 경어스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래 자리를 자랑하거든. 난덕산에 머물러서 세월밖에 노래를 부르는구나. 여마소진 심오일에 나기도 지치고 말도 지친 이 젊은 날에 불식두견 비소다라 먹지 못한 두견새 많고 적곰도 아니다. 하여튼 그 글을 살리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했더니 아마 얼마나 좋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역력한데 우리 저 그 범정이는 저 스님처럼 내가 수행하고 싶다고. 그냥 얼라도 보면 알겠냐. 누구도 이렇게 감화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여러분이 잘하면 나이가 잡서도 훈기가 난다니까. 오늘 어떤 보살 하나는 우리 등원이 병을 고쳤던 보살 보니까 나이 70인데도 깨끗하고 그냥 영감도 의사고 우리 부처님이 진짜 의사거든. 마음병도 고치고 육체병도 고치고. 그런데 이것도 오늘 공부하러 오셨으니 내가 오늘 반갑구만. 근데 어쨌든 오늘 낱낱이 다 귀한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안 들먹인다고 그냥 서운하지 말고. 에? 그래서 서운할 생각 마세요. 에? 그러니까 다 나는 다 귀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초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여러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회가 이제 그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 여러분 국민학교 때 소풍 간 적 있어요 없어요? 또 방학 맞이해 본 적 있어 없어? 내가 꼭 그 심정이야. 아, 나도 이제 한 근데 5개월 방학했거든. 근데 6개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6개월 공부하고 6개월 에?
얘기해봐요. 6개월 한게 좋다 한번 손 들고 5개월만 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에요. 24년을. 그래 놓으니 그래.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근기를 느껴.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서 뭐할 거냐? 깨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 하면 오래 산답니다. 더구나 무심하면 더 좋은 게. 그리고 건강에 참선한 사람이 뭐가 좀 달라야지. 조금만 아파가서 벌벌벌 떨고 병원에 가고. 자기 스스로도 병못 고치면 큰일이야. 병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안 되면, 정안 되면 관세음보살 그러고 좋은 일 하고. 항상 좋은 일 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베풀고. 무심도인이요. 무심이 최고라. 그래. 무심이 잘안 되면 화두 들어. 이것이 무심고. 자기 화두가 있잖아. 그러니까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맡은 바, 오늘 일하면 굶어야지. 밥값도 안 하고 밥이나 꼬박꼬박. 무량 소변은 빈빈탈하고 트거거리는 삭삭진이다. 저 소인배들은 멀리 하십시오. 어떤 배가 소인배다? 맨날 앉으면 헛소리하고. 미친 사람이 말 많이 하고. 말만 안 해도 대접받아. 여러분이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뛰어들고, 힘이 없거든 멀리 하는 게 좋고, 물들어버려. 알았죠? 조문도면 석사도 가야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이런 당당하고. 얼굴만 봐도 그냥 감화를 받고. 오늘 저 우리 부산 보살 하나는, 아, 이게 아주 신심 있는 기독교 믿는 자기 오빠가 목사래요. 여기 올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정말 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보살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보살 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아, 그래서 내가 암한테도 악수 안 했는데 악수했구만.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니까 더 잘해. 그래서 좀 기독교니 불교니 그런 거 뛰어넘어야 돼. 그래 가서 서로 사상과 이념도 뛰어넘고. 우리 그래야 되겠죠? 누구든지 여러분 모습만 봐도 감화를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보살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